문자민 읽기 연습 시작. Look, Charlie.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Cause tables. Oh. 뭐였지? 이제 봐. CH가 아, 무슨 그래. 소리네? Cheers. Cheers and beds. Okay, look, Charlie. Look, Charlie. Everything in this hotel.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Is made of ice. Tables. Tables. Chairs. Chairs. And beds. And beds. Okay, 혼자 한번 읽기. 응? 혼자서 읽기. Look, Cheers. Charlie.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Table, chairs, and bath. Okay. 오, 잘 읽었는데? 계속해서. Ice bath will going to be too col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Okay. 오, 잘 읽었는데? 계속해서. But worry. 제일 앞에 있는 글자 이름이 뭐야? 두. 제일 앞에 있는 요 글자 이름이 뭐야? D. D. 아 D. 대문자 D. 아니 네. 알파벳도 막 헷갈린다. 예. D는 무슨 소리네? 아. 디가 글자 이름이 D면 무슨 소리 내겠어? D. D 소리를 내요? 어? D. D 소리 내겠지? D 소리 D니까 D. 네. 그래서 이거 읽어봐. Don't.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Don't worry,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Okay, don't worry. Don't worry. We'll sleep.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In very warm sleeping bags. Very good. 그래서.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of tomorrow? Okay, then.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Tomorrow. Okay, 혼자 읽기.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Okay, 훌륭합니다. 여기서. We'll have a hot bath. EA가 에 된다. 이 에 중에서. practice. First. Breakfast.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Ooh, we'll have a hot breakfast.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Okay, 혼자 읽기. We'll have a hot. 잠시만요. A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Okay, good. Wow. Sound like I sound. 보고 안 돼. 여기 네? 지금. Sound like fun. Wow, sounds like fun. Wow, sound like fun. 다음에.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Okay.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Okay.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채점 잠시 하고요.
그런다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끝읽기 톱 문장에 맞게 좀 고치고요. 예. 누구야?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Look Charlie. 봐 찰리야. 봐라. 이거야. 봐라 찰리야. 모든 것이. 저거는 왜 저런 거죠? 자, 호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만 뜻을 쓸 거야. 예. 오케이. 여기까지 뜻을 쓰는데, 선생님이 뜻을 다 쓰고 나서, 자민이한테, 얘 뜻을, 지금 여기 표시한 부분 뜻을 쓸 건데, 얘 뜻을 선생님 밑에 쓴 걸 보여주면서, 우리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점이 뭘까 물어볼 거야. 됐습니까? 네. Everything in this hotel은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이런 뜻이야. 예. 오케이. 그러면 영어랑 우리말의 차이점이 뭘까요? 순서가 달라. 자, 무조건 순서가 달라지는 게 아니야. 예.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 얘는 하는 일이 이게 무슨 시의 역할을 하고 있어? 단어가 세 단어로 돼 있지만 이게 어떤 시에 어떤 뭐 이름 시 아니면 하다 시 아니면 어떤 시 아니면 어쩌 시 어찌 시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는데 얘가 지금 무슨 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시? 얘가 어떤 시 역할을 하는 거야? 됐습니까? 네. 그러면 영어에서는 무슨 시가 어떻게 되면 어떤 시가 길어지면 어디로 가버린다? 뒤로? 뒤로 갑니다. 네. 중국어에서는 어때요? 중국어요? 응. 중국어도 이거랑 똑같을걸요. 어떤 시 길어지면 뒤로 갑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해주신 맛있는 밥을 중국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몰라요. 그래요? 아니 엄마는 알겠는데 해주신 밥 먹다는 먹 잠시만요. 엄마가 만든 맛있는 밥 만든을 몰라요. 만들다를 중국어로 몰라요? 네. 제자 한자로 하면 제자다. 제자 만들 제자. 네. 만들 제자를 중국어로 어떻게 해요? 몰라요. 몰라요. 네. 저희 엄마도 한국어에 그 밑에 뭐 병음이 있거든요. 그거를 모르면 무조건 네이버를 쳐요. Too ice는 뭐야? 너무 얼음이야? 그 다음에 뜻을 아예 못 썼던 건 뭐예요? Worry. Be going to의 두 가지 뜻 잘 썼고요. 자, 그래서 틀린 거 뜻 한번 쓰고 단어는 두 번만 써서 찍어서 보내주세요. 채빈이가 안 와요. 오케이. 예, 안녕하세요. 자, 어떤 시가 길어진 뒤로 갑니다. 어떤 모든 것,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is made of 의 뜻은? is made of ice의 뜻은? 얼음으로 만들었다. 영어를 아주 잘 배워야겠네. 됐습니까? 네.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예. 이 녀석이 원래 누구한테서 왔을까, 얘는? 네. 메이크는 뭐야? 만들다. 만들다야. 근데 네. 메이드는 두 가지 뜻이야. 네. 이 속에 디드가 들어가면 들어간 뜻인 만들었다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입장 바뀐 어떤 시의 뜻인 만들어진. 여기서는 만들어진이란 어떤 시이기 때문에 어떤 시 앞에 비 동사 붙여서 만들어진이 만들어진다가 된 거야. 네.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는 단어들을 쭉 늘어놨으니까 뭐 테이블 탁자들 의자들 그리고 침대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봐라 찰리야 Look Charlie Look Charlie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Everything is 어디 안에 어디 속에 in the hotel 이 호텔 이 호텔 이 호텔
멀리 있는 거는 뭐 뭐라 그러고 가까이 있는 건 뭐라 그런다 했는데. 아, it is in this hotel. 이 만들어져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어, 그건 어떤 시 앞에 뭐 써야지? Is made of 어, 아, 아이스. 오케이, 탁자들. Tables. 의자들. Chairs. 그리고 침대들. And the bed. 오케이, 그래서. Look, Charlie. Anything. 잠시만요. Anything in this hotel. 아, 잠시만. Is made of ice. Okay, anything 아니고. Everything. Okay. 계속해서. Ice bath. Ice bath. Will going to be too cold. 여기 will이 어디 있어? 아. We are going to be. Too cold. Okay. 그래서 이 뜻은 네? 아, 얼음 침대들 어 우리는 매우 추울 예정이다. Too cold. Too 너무 추울 예정. Too의 뜻은 너무라 했어요. 네. 오케이,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어색하니까 우리말스럽게 언제 있을 일을 얘기할 때 뭘 쓴다?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할 때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됐습니까? Yep. be going to 우린 너무 추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얼음 침대라고? 잠시만요. Ice bath. Ice bath. 우린 너무 추울 거야. 어, will's 아니 뭐였지? We랑 같이 쓰는 be 동사 뭐예요? Are. 그걸 줄이면 we 하고 are 줄이면 we are. 아, we are. 잠시만요. We are going to be. 너무 추워. 아니, too cold.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ce bath. 아, 뱃? 우린 너무 추울 거야. 아니, 우리는 너무 추울 거야. We are going to be too cold. 그렇지. Be going to we랑 같이 쓰니까 be가 are 됐어. We are 줄여서 we are 됐어. 네. 그래서 don't I 뭐구나? But 뭐지? Worry,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오케이, 제일 앞에 있는 글자 이름이 뭐? B-A-D. BD병 언제 나올라나? B가 가진 소리는? D. 그래서 얘 읽어봐. Don't worry. Don't worry.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오케이, 그래서 뜻 말해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어, 우리는 잔다? 이거 뭐 해주린 말이야? Will이랑 뭐지? We will sleep. 미래 뜻은? will 할 것이다. 그럼 we will sleep이 뭐겠어? 우리는 잘 것이다.
In very warm sleeping bags. 매우 따뜻한 아닌가? 따뜻한 침낭에서 침낭들 속에서. 이니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 속에서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살 것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우리는 어디에서 살 거니? 우린 따뜻한 침낭에서 살 거야. 잠시만요. 어디가 영어로 뭔지 또 까먹었죠? 네. Where will we sleep? 우리는 어디에서 살 거예요? Where will we sleep? Where will we sleep? Okay. 그래서 in very warm sleeping bags 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Where will we sleep? 라고 물어봤겠죠? 걱정 말아라. 가려워. Don't worry. 우린 잘 거야. Well, sleep. 어디서? In very warm. 그 뭐냐? Sleeping bag. Okay. 걱정 말아라. Don't worry. 우린 잘 거야. We'll sleep. 어디서? In 잠시만요. In very warm sleeping bag. Su. Okay. Thanks.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그렇죠.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뜻은? 그런 다음. 그러면이고요. 아, 그러면, 무엇을? 잠시만요. 여기 뭐가 보여? Be, 네. Going, To를 Are we 해서 묻는 말 만들었고 Do 네. 뜻은? Do? 맞다. 그러면 Are we going to do 해서 뜻은 뭐겠어? 무엇을 우리는 할 예정이니? 이다. 이니? Are we인데 묻는 말 아닐까요? 아, 고민이네. 이니? They.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예정이니?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우리는 뭐 할 예정이니?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What are we going to tomorrow? 제일 중요한 거 빼면 어떡하냐, 하다씨. 우리는 뭐 할 예정이니, 내일?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Do to입니까? Do to? To do지? To do. What are we going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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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we going to do?
제일 중요한 표현이야. 네. 계획 묶는 거, 계획 묶기. 그러면 then. Then 무엇을 What are we going to do? 언제? Tomorrow. Okay. 뭐라고요?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Okay.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down 잠깐만요. Downstairs. Okay. 그래서 끊어읽기에 맞게 표시 좀 하고요. 아, 그때 좀 맞춰. 생략된 말 쓰고요. 아이고야. 아. 왜? 아, 그래서 문장이 기니까 좀 자르고요. 잘라주세요. 그래서 we'll have 아, 우리는 할 것이다. Have의 뜻이 뭐예요? Have. 그 뭐였지? 해브의 뜻이 뭐예요? 할 것이다. 오케이, 자민이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이제 읽기 문장 의미 파악 한번 더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거의 뭐 거의 끝났어. 아, 세 개를 모르겠네. 그러니까? 네. 와, 간지러워. 선생님, 프린트는 언제 하죠? 아니, 프린트 하고 싶어. 프린트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 다음 시간에. 아, 와, 오늘 재밌어. 선생님! 세 개 단어도 모르어가지고 세 개 빼고 다 했습니다. 공부하고 고치기. 네? 공부하고 나서 고치기. 예. 안녕하세요. 네.